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오합지졸 선수들이 불가능한 꿈에 도전합니다. 꿈꾸는 자들이 모여서 관객들에게 또 다른 꿈을 선사할 멋진 작품이에요. 영화 드림의 배우 김종수 씨, 이병헌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 출연 소식을 듣고 환영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미나님이 와 배우보다 더 배우 같은 이병헌 감독님이시다 이런 말씀 뭐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죠. 아 참 쑥스럽습니다. 네.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아. 좀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유나님이 저 김종수 배우님 엄청 설레며 기다렸대요. 아 진짜요? 아, 저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극한 직업 보고 너무 팬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실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저희 남편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늘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천만 배우로 만들으셨죠. 아 정말 너무 그때 너무 빵빵 터져가지고요. 선배님 네. 덕분에. 2234님이 저 김종수 배우님 인별그램 팔로워래요. 아, 네. 전부터 정말 궁금했었는데 셀카 어쩜 그렇게 잘 찍으시냐고. 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SNS를 잠깐 연탐을 봤는데 네. 이 얘기 듣고 너무 감성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인스타. 네, SNS가 그냥 뭐 영화 같은 걸 찍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개봉하게 된 홍보나 될까 하고 이제 조금 시작하다가 심심하면 제사전을 올렸는데 네. 뭐 이렇게 좋아라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감성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훔쳐보세요. 6039님이 우와 충무로의 대표 민한 감독 충무로의 비주얼 깡패 충빛강이라고 이병헌 감독님이네요. 아 네 아까 또 얘기하셨죠. 또 이런 댓글이 네. 슬쩍 넘어가 주세요. 네 영화 스물을 함께한 배우 강하늘 씨도 아유 또 나오네요 얘기가 너무 잘생겨서 배우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 얘기 말고도 너무 유명해요. 막 배우들 사이에서도 야 거기 감독님 진짜 잘생기셨대 막 현장 가봤다가 와 배운 줄 알았다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 얘기들 때문에 친구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아, 와, 친구를 보는 그만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아, 0324님이 영화 극한직업으로 1600만의 사랑을 받은 감독님 팬이라고. 극한직업 흥행 전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냐고. 배우님이 보실 땐 어떠세요? 그때 또 같이 하셨었잖아요. 뭐 그때는 사실은 그 촬영 회차가 제가 많지를 않아가지고 짧게 이제 제 씬을 소화하기에 바빴는데 네. 이번에 또 우리 드림을 찍으면서 헝가리 가서도 촬영을 네. 하고 했는데 워낙 잘생기셨지만 더 느낌이 있어졌다? 뭐 이런 느낌? 네. 아, 느낌이 더 있어졌다 플러스. 네. 그렇군요. 아니 힘내세요 병헌 씨부터 진짜 너무 잘 봤었거든요. 네, 아 역시나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잘 되시는 거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3029님이 신스틸러 배우 김종수 예전에 영화 1987에서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역으로 출연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고. 요즘에 계속 이 영상이 올라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애드립이셨다고. 근데 이 장면이 요즘 굉장히 많이 저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장면 함께 들어보시죠. 아 컷을 아 안 듣는 건가요? 여기 컷이 듣는다고 돼 있는데 네. 아,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아, 이따 네. 같이 듣기로 해요. 아니 정말 그 애드립은 네.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 예, 사실은 뭐 그 원래 이제 그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네. 그 앞에 이제 뭐 내 새끼 와 못 가노 이 정도는 아마 다 대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극한 직업도 애드립 논란이 한번 생겨서 무슨 논란이? 아, 그 이제 그 타 라디오에서 얘기했는데 그 그 유명했던 그 아메리칸 스타일. 네, 그 뒤에 대사가 제가 애드립인가 하고 약간 긴가민가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한번 그 영화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애드립이 다 이러고 이제 기사가 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정을 하고 또 감독님께 사과도 드리고 작가님께 사과드리고. 아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거 애드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서. 네, 맞아요. 대사들이 전부 입에 찰지게 붙어가지고 애드립했던 것 같이 저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유, 또 소화를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영희님이 이병헌 감독님의 드라마 멜로가 체질 정말 재밌게 봤고 엄청 화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시청률 보고 오타나 몰카인 줄 알았다는 그 인터뷰도 너무 재미있었다고. 그리고 굉장히 뜨겁고 섹시했다는 시청률의 표현도 참 멋졌대요. 맞아요. 아, 매니아층이 정말 아직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네. 그 많이 힘이 됐죠. 그 처음에 그 시청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노안이 와서 포커스가 좀 늦게 돌아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1.0인데 소수점을 확인을 못하고 네. 10%는 나올 리가 없는데 뭐지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봤더니 1%더라고요. 아, 정말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2를 기대하는 분들이 정말 또 많으세요. 근데 혹시 계획은 없냐고. 아,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예, 그런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6440님이 이병헌 감독님 평소에 드라마나 영화의 극중 인물들 이름을 쓸 때 주위 친구들 이름을 자주 쓰신다고 하던데 아까도 친구분들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혹시 드림에서도 나오나요? 네, 드림이라는 영화의 영화가 시나리오가 더 옛날에 좀 쓴 거라서 친구들 이름이 많이 들어갔는데 예, 좀 작품 수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알아채 버리셔서 저는 뭐 노동량을 좀 줄이는 일환에서 그냥 이름 짓는 게 좀 곤역이니 친구들 이름을 갖다가 편하게 썼던 건데 너무 반복해서 썼나 봐요. 이제 좀 안 그러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뭐 뭐라고 나나세요? 아니요, 좋아하죠. 그렇죠. 네. 감독님 영화 참 좋으니까요. 공인사원님이요, 이병헌 감독님과 김종수 배우님은 영화 스물 극한 직업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만남이네요. 이 정도면 시나리오도 안 보고 바로 출연 오케이 하실 것 같다고 진짜. 세 번의 긍정의 체질이라는 것도 약간 웹 드라마 뭐 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해서 네 번째인데 네 번째군요. 이번 작품이네요. 그래도. 시나리오 보고 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감독님 못 믿는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 네. 이 정도면 정말 페르소나십니다. 관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지금 받고 있는 작품이죠. 영화 드림 4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병헌 감독님이 영화 드림 어떤 이야기인지 얘기해 주세요. 2009년에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그 국제 행사 대회가 있어요. 그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활 의지를 돕고 그 사회적으로 그 부정적인 의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데 저희 나라 홈리스 국가대표팀이 첫 출전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어떻게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TV로 봤어요. 네네. 그 짧게 그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네.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좀 소외된 곳인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저도 너무 생소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미안함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영화 준비 기간만 무려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뭐 기획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면 10년이 넘게 걸렸다고요. 네. 자꾸 훌쩍거려서 죄송합니다.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여기 부스 안에 오면 더 심해지거든요. 너무 죄송하네요. 아유, 라디오 아니에요. 이게 날씨도 꿀꿀한데 제가 아유, 자꾸 훌쩍거려가지고.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예, 10년이 좀 넘게 걸렸네요. 이게 좀 부침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홈리스 그러니까 저희 영화의 의도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그런 그 저희 영화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깨 나가는데 설득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박서준 씨가 전직 축구 선수 홍대 역을 맡았고 아이유 씨가 PD 소민을 연기했습니다. 김종수 배우님이 본 홍대와 소민은 또 어떤 성격의 인물들인가요? 캐릭터로 본 홍대와 소민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좀 상대 역을 많이 설명을 네. 해주거든요. 저는 시나리오 볼 때 물론 뭐 제 걸 위주로 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라서 그래서 현실에서 그냥 단순히 예뻐 보이고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그 부담함 속에서 그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막 얄미운 정도로 철이 없는데 뭐 이럴 정도의 캐릭터였지만은 실제로 그 현실감을 아주 탄탄하게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어서 나중에 그
홈리스 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그 과정을 겪게 되면서 서로들이 좀 따뜻해지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봤던 것 같아서 되게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떤 곡이죠? 이병헌 감독님의 신청곡이네요. 아, 네. 그 New Shoes라는 파울로 느티니의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사실 드림 영화 촬영 그 훈련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이 리듬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장에서 편집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음악이고요. 아. 네, 비싸서 삽입은 못했고. 아. 네. 비싼 곡이군요. 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우리는 어떤 영화로든 떠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스크린의 불빛처럼 환하게 펼쳐지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자, 이게 못 보던 겁니다. 못 보던 거예요. 교통없는데 아니었는데 이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컷! 조금 어색했죠? 무슨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있어. 반전도 있답니다. 우와! 축구를 하는 건지 태권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축구하는 거 맞고요. 30m 9초도 얘가 진짜 슬프게 잘 찍어.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골대 안으로 골을 찰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자, 드디어 우리 첫 연습 경기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아따, 오늘 저랑은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만.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기자 이기자. 아싸,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이기자 이기자. 왜 안 해? 네,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드림의 배우 김종수 씨, 이병헌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종수가 애청하고 천만 감독 이병헌의 체질에 딱 맞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트림 예고편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병헌 감독님이 아까 비염 소식에 공감하는 비염인들이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예, 너무 재밌네요. 예, 송구스럽습니다. 네, 아닙니다. 은주님이 코맹맹 목소리도 매력적이시래요. 코 먹는 소리도 즐겁다. 저기요. 민경님이 창문 열고 찬바람 쐬시면 코 뚫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는 창문은 없거든요. 아쉽게도. 지수님이 또 작두콩차가 비염에 그렇게 좋다고 하시네요. 아유, 네. 뭐 끓여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네. 미용님이 어제 드림 시사에 다녀왔는데 역시나 감독님표 유머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입소문 많이 나서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캐릭터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김종수 배우님은 축구단의 큰 형님 환동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네. 환동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혈기왕성할 때 이제 세상 내 것인 줄 알고 이제 아나무인으로 살다가 이제 사연 있게 이제 폭망하고 이제 거리로 나앉게 되고 그러다 이제 홈리스 축구단 분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나이로 이제 제일 형님이다 보니까 네. 그냥 조금 다독여지고 뭐 그러면서 각자 꿈을 조금씩 희망을 가져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촬영할 때 근데 감독님 김종수 배우님의 체력을 숨기시느라 힘드셨다고요? 그 저희들이 뭐 축구를 저 풋살을 하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적당히 못하는 그 체력이 떨어지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직은 뛰면 이제 이렇게 발랄하게 뛸 수 있는데 너무 잘하셨구나. 이제 그건 또 연기를 해야 돼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뛰는 게 열심히는 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데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감독님. 너무 잘하셨나 봐요. 예, 네,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영혼이 없어 보이는데. 아, 코맹맹의 소리라고. 고창석 씨, 이현우 씨, 양현민 씨 등등 와 충무로에서 또 사랑받는 배우들이 총집합하는데 일명 이병헌의 페르소나로 불리고 계시는 분이 있죠. 양현민, 허준석 배우님은 양현민 배우는 9작품, 허준석 배우님은 8작품을 함께 하셨는데 근데 양현민 배우가 감독님께 내가 페르소나 맞냐? 맞지 않냐?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셨다고. 그럼 누군가요? 그런 거 따로 없는 것 같고 저는 뭐 페르소나가 되기 전에 서로의 네. 페르소나가 되기 전에 좀 더 크자. 좀 더 유명해지고 나서 그런 얘기 듣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풋볼 경기 장면 때문에 또 배우들끼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배우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훈련에 집중을 했다고요 다들. 네. 뭐 많이 힘드셨겠어요. 뭐 많이라기보다 적당히 안 쓰던 근육들을 이제 써야 되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그쪽의 근육에 이제 허벅지 안쪽 뭐 뒤쪽 발목 이런 데 이제 무리가 조금씩은 오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둬야지 나중에 촬영 때 이제 부상도 방지하고 또 촬영 안에 씬도 소화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뭐 운동 삼아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뭐 작은 부상들은 다들 있었고. 네. 네. 아, 호흡이 또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힘들게 훈련을 하고 하면. 그렇죠. 같이 훈련했던 게 오히려 좀 약간씩 끈끈해지고 좀 편해지고 해서 촬영 내내 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네. 이병헌 감독님의 작품들은 특유의 티키타카 말맛으로도 유명한데요. 어제 인터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림의 대사를 쓸 때 뭐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전 궁금한 게 이 아이디어나 영감 같은 건 어디서 받는 편이세요? 감독님이 원래 이렇게 실제로 좀 재밌게 말씀을 하시나요? 실제는 저는 그렇게 뭐 자주 뵙지는 못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유머 코드를 갖고 계세요 특유의. 근데 말맛은 어디에서 나오는? 뭐 어머니가 하나 어디 있습니까? 네. 저 평소에 말은 좀 별로 없는 편이라서 네. 저는 대사 쓸 때 약간 투머치하게 굉장히 많이 써놓고 네. 걷어내는 편이거든요. 네. 어디서 영감을 받는다기보다 수정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와 평소에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감독님께서 근데 촬영 중간 중간에 돌발 리액션을 많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돌발 리액션이 뭔가요? 제가요? 저희 또 어디 인터뷰에서 채용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오히려 배우분들이 잘했을 때 더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다면은 한번 가가지고 좀 다른 버전의 소스를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 그런 주문을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한 달 정도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팀 모두 삼시세끼를 근데 밥차로 특히 한식을 드셨다고.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네. 이제 밥차는 현지식이었고 네. 한식은 사실은 해외 나가면 한식이 되게 값이 또 비싸요. 그래서 네. 가끔 정말 저희들 특별한 날을 먹었고 근데 현장에서 이제 축구신 찍는 옆에 이제 그 밥차가 있어서 네. 현지식으로 먹었죠. 네.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헝가리 어떠셨어요? 부다페스트. 아 부다페스트의 네. 한식당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부다페스트가 지금 가격이 좀 센데 맞아 가격이 세요. 또 외국 나가서 먹는 맛이 있죠. 상당히 맛있었어요. 오. 네. 비싸서 자주는 못 갔던데. 맞아요. 부다페스트에서 근데 아이유의 기적을 체험하셨다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유럽이 처음이고 네. 또 촬영 때문에 가는 거라서 긴장을 하고 왔는데 뭐 기온이 한국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얻고 갔는데 맞아요. 공항에 내리는 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제 스태프 전체가 눈이 온다고? 이게 씬이 저희들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또 지나서 이제 촬영 현장 가니까 아침에 영하 2도 뭐 이러니까 네. 너무 추웠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가 사실 큰 그 시민들이 쓰는 아이스링크였어요. 저희도 촬영지 바로 옆에 네. 거기가 꽝꽝 얼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아이유 씨가 한 열흘째 네, 뭐 그렇게 같이 정도. 합류를 했는데 아이유가 온 이후로 이제 그 아이스링크가 녹기 시작하면서 네, 촬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아주 바닥을 드러내더라고요. 날씨 우정이네요 아이유 씨가. 네, 그래서 아주 좋았죠. 따뜻하고 네. 하늘도 맑고 아, 너무 쾌청해지고 와 진짜 아이유 씨의 네, 기적이었네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려고 했는데 역시 김종수 배우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곡이죠? 네. 그래서 아이유 씨의 네, 라일락 드림의 주연 배우 아이유의 라일락. 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가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미님이 아이유님이 날씨 요정으로 유명하대요. 아 그랬군요. 미영님이 저 지금 헝가리에서 듣고 있대요. 와 세상에 새벽 4시 반인데요. 여전히 춥고 바람 불고 비도 자주 온다고. 와 세상에 해외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강하늘 씨가요 드림에서 노게렌티로 특별 출연을 하십니다. 조금 뛰는 줄 알고 하는데 많이 뛰고 가셨다고. 저 어제 시사에서 영화를 봤는데 진짜 많이 뛰시던데. 아, 이 특별 출연이라고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 노게렌티인지 몰랐어요 저. 아 정말요? 뭐 따로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너무 많이 떴거든 진짜. 네.
아, 또 스물의 인연으로 뭐 네. 오셨던 건가요? 네. 뭐 박서준 씨랑은 청년경찰의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 따로 선물을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네, 4828님이 이병헌 감독님 작품이 개봉하면 몰래 극장 가서 또 관객들 반응 보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다고 이번에도 가실 거냐고. 아니, 몰래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원래 코로나 전에도 네. 먼지에 취약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오. 쓰고 다녀가지고 아이고. 몰래 같은 그게 좀 있었는데 효과가 있네요. 네. 한 번, 두 번은 가보긴 합니다. 네. 김종수 배우님도 이렇게 몰래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몰래는 아니고 조용히 가는 거죠. 아. 어, 있죠. 관객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드림은 특히나 또 네. 어떤 부분에서 반응이 오고 또 어떻게 영화를 즐기실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고니고니고니님이 저는 배우님의 연기 중에 미생의 김부련 부장님 너무 좋았대요. 아,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오과장을 묵묵히 챙겨주던 김 부장 생각난다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저희가 그 장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 뭐야? 예전 종합검진에서 세금 받은 거 이거 왜 안 받아? 그게 좀 이런 거 다 고가에 반영되는 거 알잖아. 응? 서류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 몰라. 죄송합니다. 첫째가 지금 몇 살이야? 네, 첫째가 이제 16학년. 나 당신 애들 돌잡이까지 다 본 사람이야. 솔직히 우리 업무 특성상 가정의 시간도 할애하는 소리 내가 못하겠어. 그런데 애비가 돼서 건강관리 안 하는 건 인정 못해. 열심히 일한다는 건 당신 자신도 포함돼야 한다고. 와, 너무 따뜻하네요. 세상에. 아, 쑥스럽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아, 네. 이성민 씨랑은 뭐 영화 미량 보안관부터 오랜 시간 함께 오셨는데 네, 네. 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게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셨었다고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서울 온 지가 해수로 이제 한 10년 네, 이사 온 지가 된 것 같은데 물론 성민 배우도 이제 연극이 이제 바탕이었으니까 네. 좀 이제 돈이 없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다 거치는 거긴 하지만은 그때 저희들이 또 뭐 이렇게 큰 배우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목적이 아니고 하다가 지금은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하는 일 상황들이 기적 같다고 보면서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한 일이라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목격담들이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힘내시라고. 선미님이 감독님 인디포럼 영화제 뒷부리 인디포처에서 봤었대요. 10년도 더 전인데 그때도 여전히 잘생기셨어요. 딱 피해갈 수가 없네요. 네. 네, 뭐 인디포럼 그런 영화제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리셀사님이 네. 김종수 배우님 영화 시동 무대 인사 때 와 네. 훨씬 힘차게 홍보하시던 기억이 난대요. 젊은 배우들보다. 드림 아, 개봉도 너무 축하드린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상구임님이 이병헌 감독님 예전에 천만 될 것 같은 영화는 나는 극장에서 안 본다 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부럽다는 뜻이었고요. 아. 네, 다 봅니다. 영화. 네. 아, 천만이 넘으셨잖아요. 감독님만의 뭐 취미가 있다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저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합니다. 아~ 정말 누가 돈만 주면 네.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알죠.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게 최고죠. 그렇죠. 성길님이 김종수 배우님 보면 후배 배우들하고 친근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다고. 저도 회사에 후배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렵다고 비결 좀 전수해달라고. 아, 비결은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진짜요? 그들이 올 때까지 묵묵히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아, 정말요? 그래서 배정남 씨가 네. 집에까지 모셔가서 이렇게 빈티지 티셔츠를 또 선물을 해주셨다고. 그렇죠. 그 보안견이라는 영화 찍을 네. 때 이제 정남이가 이제 형님 이게 뭡니까? 이래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와. 뭐 이러면서 집으로 오라 그러더니 이제 네. 티를 줬는데 가슴이 이만큼 파인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황당해서 나이도 있고 한데 그래서 찍어서 정남아 이거 입으라고 준 거 아니지? 이러고 그랬더니
후배들 나눠져 있어. 아, 너무 좋겠네요. 그래서 옷 많이 줘. 사실은 갖다 주고 해요. 네, 정말. 와, 그렇게. 치수가 똑같아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신발부터 저 배정남 씨 사이즈를 제가 똑같이 입습니다. 날씬하셔서. 아, 다행이죠. 와, 그렇게 먼저들 다가가시는군요. 선배님이 좋으셔서. 1814님이 배우님 저는 나이가 40인데도 아직 제 적성이 몰라서 헤매는 중이래요. 오랜 연극 생활 후에 배우로 데뷔를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때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가 있었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아, 뭐 매일 흔들렸죠 사실은. 뭐 물론 좋아하고 재밌는 일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 어디로 더 진출해야지 나아가지 이런 생각보다 저는 그 하나 생각은 내가 주어진 지금 환경이 나한테는 베스트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더라도 내 태도는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승부를 건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여기가 너무 좋았고. 네. 2656님이 저 홈리스 월드컵 선수 뽑을 때 자원봉사했던 적이 있대요. 그때 문순례 감독님도 오셨었는데 이번 영화 드림으로 홈리스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소호님이 이병헌 감독님, 김종수 배우님은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드림이 뭐냐고 또 영화에 어울리게 물어봐 주셨네요. 지금 현재 저의 꿈은 영화 드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것. 네. 그러시죠. 네. 저도 똑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광고 듣고 두 분과 끝인사 벌써 나눌 시간이네요. 네, 박하산의 시네타운 진성님이요. 현장에서 늘 후배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김종수 선배님. 종수 형님 응원합니다. 파주에서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석이. 아는 분이세요? 스태프분이신가요? 그렇죠. 그 지금 다음에 개봉하는 영화에도 같이 출연했던 배우고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박진석 배우. 아, 그렇군요. 그 부인도 배우예요. 듣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5867님이 드림 너무 기대됩니다. 개봉일 관람 필수 하셨습니다. 네, 드림 바로 오늘 개봉한 거 맞죠? 아까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26일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26일에 개봉을 하고요. 영화관을 찾아주실 관객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 영화를 온 가족이 정말 편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 가장 쉬운 형태의 대중영화가 되길 바랬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극장에 오셔서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영화 드림은 뭐 유쾌하고 따뜻하고 짜릿한 영화입니다. 오셔서 극장에서 그 따뜻함 온기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뵐게요. 네, 지금까지 영화 드림의 배우 김종수 씨, 이병헌 감독님이었습니다. 끝곡은 감독님의 추천곡이네요. 비욘세의 커플이시여 이유가 있다면 급하게 추천곡을 찾다가 그냥 플레이리스트 제일 위에 있는 걸로 했습니다. 자주 들으시는 곡으로. 진짜 찐 추천곡이네요.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I feel like falling in love. I'm in the mood to fuck something. Hello, hello, hello.